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문정입니다.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 정찬용 부사장님, 그리고 아프리카 TV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1인 창작자 시대의 주역인 아프리카 TV BJ 여러분, 그리고 2014 BJ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의 미디어가 아닌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BJ 양띵님, BJ 대도서관님, BJ 최군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양띵님은 이제 본 적이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의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1인 제작자 세이칼 버클리가 만든 메이커 스튜디오를 5천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하네요. 메이커 스튜디오의 사례를 보듯이 이제는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미디어 기업이 될 수 있고 대박을 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초대박 성공 신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창작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이 미흡하고 이들을 발굴해 양성하는 공동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1인 창작자들의 탄생과 성장을 돕고 있는 아프리카 TV와 BJ 페스티벌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는 회원수가 2,500만 명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일평균 방문자가 300만 명을 자랑하며 1인 창작자들의 탄생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BJ 페스티벌을 통해서 조만간 한국판 메이커 스튜디오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BJ 여러분들과 1인 창작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4 BJ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문정 위원장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프리카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같았어요. 네? 교장 선생님. 아, 그 정도로 인자해 보였다. 네, 그렇죠. 아, 교장 선생님 같다는 건 굉장히 인자해 보인다는. 네, 네.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 중간중간에 또 굉장히 재밌는 위트 있는 농담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이어서 굉장히 또 특별한 분이 저희에게 이번에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줬다고 하죠. 아, 진짜요? 네, 어떤 분인가요? 네, 우리 바로 통이 오빠인데 인터넷 수위 좀 제발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방통이 네. 위원회이신 최성준 뭐지? 위원장님의 네, 그분 네. 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네. 최성준 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2014 아프리카 TV BJ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1인 컨텐츠 제작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아프리카 TV는 게임 중계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유망한 컨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수 2,500만 건을 기록하며 국내외 SNS 방송 플랫폼 가운데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프리카 TV의 2014 BJ 페스티벌이 활발한 인터넷 방송 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컨텐츠 생산과 확산에 힘쓴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격려와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TV가 보다 많은 컨텐츠 제작자의 탄생과 경쟁력 있는 컨텐츠 생산의 요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나 좋은 말씀이셨죠. 네. 쇼리님 어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교장
아, 이분은 또 교장 선생님 친구분 같다고. 역시 인자하신 좋은 네. 축사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요, 우리 미래 창조가학부 윤종록 차관님께서 축사를 또 영상으로 아, 또 있어요? 굉장히 저 힐링 캠프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몇 개 남았나요? 아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 네. 다행이에요. 저 우리 미래 창조가학부 네. 윤종록 차관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입니다. 오늘 2014년 아프리카 TV BJ 페스티벌에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먹방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되는 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TV가 구축해온 독특한 콘텐츠 경쟁력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00여 분의 BJ 여러분들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자이십니다. 또한 토종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아프리카 TV와 BJ 여러분은 창조 경제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영상으로 또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쇼리님, 네. 우리 세 분의 어떤 축사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요. 이게 세 분도 어떻게 말 속도가 이렇게 비슷한지. 네. 노잼, 찐노잼. 그 정도로 역시 아이고. 아프리카 TV는 감사합니다. 신선합니다. 아, 너무 경직돼가지고 네. 예. 제가 진행하기 되게 민망한데. 네. 최고만 좋아하고 씨.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쇼리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또 신선한 네. 방송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BJ 페스티벌 시상에 앞서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BJ 페스티벌은 2014 한 해를 대표하는 아프리카 TV 최고의 BJ를 선정하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네티즌 투표와 공정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대중성, 모범성과 전문성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검토되었으며 스타 BJ 20인 그리고 특별상, 신인상, 마지막으로 영예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2014 BJ 페스티벌에 상을 받게 될지 벌써부터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BJ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게 좀 떨어지잖아요. 햇빛도 잘 못 보고 맨날 밤에 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컴퓨터와 네. 친하게 지내죠. 이렇게 3D 인간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몇 달간 연습을 햇빛을 보면서 네? 왜 그러세요? 울컥하셨구나. 네. 네. 너무 짠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달간 연습에 걸쳐서 네. 멋진 공연과 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쇼리님이 쇼리님답지 않게 굉장히 많이 좀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쇼리님에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쇼리스럽게. 아 좋아요. 못해먹겠네. 이게 지상파에서 할 수 없고. 아 못해먹겠어요 정말. 이게 신선한 콘텐츠고요. 아니 진짜 이렇게 딱딱할 줄 몰랐어. 나 진짜 지금... 불러놓고 나 빼고 다 멀쩡해. 잠시만요 지금 일본에 철구야! 지금 일본에서 오신 대표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쇼리님 보고 일본도 이렇게 해야 돼. 나 진짜 후배 오빠 어딨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콘텐츠의 선진국이라는 거 쇼리님이 그렇죠.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살아있죠. 네, 네, 살아있는 쇼리님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상에 앞서서 수상에 앞서서 정말 BJ분들이 네. 엄청난 공연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라인업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병신들 다 모였어. 아, 병에 아니에요. 걸리지 않은 신 같은 존재를 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네.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신 같은 존재. 네. 네, 이래서 그 병 그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마인은 완전 블루오션 파야 돼요. 애매하게 레드오션 파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네. 팀의 공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퍼포먼스로 저희를 놀라게 해주시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 Let's go right now.
Jacket 아 Siaco Hello 아직 날 뜨겁게 보는 하바지들 유감스럽게도 최고인 각종 차트 휩쓸고 초피를 거머져 진사재기 없이 한 매일 국녀소 배우 featuring J의 다거 절로기 아들 래퍼 다 fuck her and no fam 의 머리 내 경쟁 상대 딴 데 있어 방송국에 나내 헤이더였던 최통형은 날 버과 영입했고 소송 중에 대형 기획사에서 여러 차례 접촉 있었지 솔직히 가슴적인 환경이 변해 회사의 케어는 no thanks 아주 아자고 달리 나 먼저 나 완전 갔어 역시 죽긴 니 언더웨어 말리지 마 절대 내 행보에 유통기한 없어 영원히 실리 없네 넌 고백해 전송기가 없네요 왜냐 내 플로우가 좀 거세 상황은 종결돼서 투어 어텐션 평가 저러다 땐 내 오명을 씻어 한류 한몫하면서 나 바다 내 동경의 시선 What? 너의 친구 가득도 난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난 저놈도 소리 질러 잘못 싶다고 다내 Cause I'm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잘못 싶다가 네 회사 나갈 수 있어 나는 좀 MC기 저라 그냥 MC지 내 아이돌 데뷔는 입장에서도 MC지 는 패기 무리 하다가 다쳐 실력이 모자라서 요즘 래퍼는 다 스냅 앤 패디셔 서처 빼고 빛 날 계속 깎아내려 봐자 더 멋지게 조각돼 이건 야망이야 아니 주파수는 성감대로 공약해 난 타블록의 코한테서 받은 인정도 인정을 해서 성질과 겹핍은 내 피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 넘치는 곡 내 싱어송라이더 근거 없는 언덕 영역 바를 꺼져 쫄아도 오줌은 딴 데다 갈게 여긴 내 영역이야 거긴 어 초신야 가장 좋아 시담을 뒤섞기 전에 랩을 다 빛을 실력도 탑도 못해 비교식 일하는 사물사니까 다 일한다지 짠속해 대저 가수들 갈건 어디나 무서워 누려봐 소금 뿌리기 전에 알아서 짜리던가 난 너의 친구 가득도 난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난 너의 동료 또 하나 잘못 싶다가 이걸 다 나갈 수 있어 Cause I'm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Cause I'm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잘못 싶다가 이걸 다 나갈 수 있어 Cause I'm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Cause I'm top cookie, top cookie, top cookie 잘못 싶다가 이걸 다 나갈 수 있어 Motherfucker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무대로 한번 갈까요, 쇼리님? 네. 와, 아, 진짜 닭고기 공연 잘 봤어요. 네,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중간에 그 까잡소는 굉장히 되게 와닿았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닭고기. 아,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우리 초록색 검색 사이트의 4위로 아프리카 TV가 올라와 있고요. 아, 네. 네, 고기님의 무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많은 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운영자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최곡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이제 픽콕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블랭크 크루에 입단해 있는 최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더세요? 언더세요? 예? 언더세요? 예예. 예. 네, 계속 언더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그라운드 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랩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아프리카 TV에는 뭐 랩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BJ 돌프님도 있고 또 철구님도 있고 나중에 랩앱들 방송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 굉장히 하셔서. 네. 그렇죠. 네.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슈리님이 고기님의 무대를 보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아니, 너무 스웨. 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지 네. 배틀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간지 배틀이 뭐죠? 네. 아, 모냥새 싸움이라고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아, 워낙 또, 예.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러면 모냥새 싸움 첫 번째를 고기님이 한번. 네. 먼저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진짜 스웩이 뭔지 한번. 아, 스웩! 네. 그러면은 효리님을 한번 꼬셔보도록 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 음악이 없어도 되나요? 아, 음악 없어도 됩니다. 여, 넌 내 맘을 살아온 손님 사뿐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들여오지 또 어김없이 어쩔 땐 정신없이 이리저리 내 맘을 휘젓고 다니지 어울리는 옷 여기 있어요. 맘에 들 거예요. 어서 골라봐요. 너에게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 아님 내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하이힐. 예! 오! 아, 이거 짠 거 아닙니까? 아, 짠 건 아니에요. 와, 원래 가사에 있어요. 즉석에서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러면 쇼리님의. 네, 진짜 간지는 이런 거죠. 네, 네, 진짜. 간지 보여주세요. 네. 후! 음악
간단하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가시죠. 네. 3, 2, 1. 네. 어? 허니버터 칩을, 어! 쇼리가, 아, 누나! 아, 잠깐만. 아, 쇼리. 아, 이 귀하다는 허니버터 칩을. 아,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있네요, 굉장히. 네, 진짜 간지죠,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저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밟고 갈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직접 쇼리님이 치우시는 걸로,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자, 쇼리님, 아, 우리 고기님 앞으로 네. 오셔서. 네. 다음 무대가 또 굉장히 또 멋진 무대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무대인가요? 아, 저가 이제 곡을 만들어가지고 작사를 했어요. 네. 이제 그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갖고 네. 놀 수 있는. 네. 곡이라고 이제 갖고 놀아라는 곡입니다. 갖고 놀아라는 곡. 네, 와.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뭐 벙어리 드셨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네. 아, 예,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갈게요. 지금 피곤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요, 알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예. 음악 주세요. 비제 고기님의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갖고 놀아. 멋있다. 나인나. 아 예. 아 예. 예. 딱 들어왔어 지니버린 얼굴 날 주워 담아 디코 좋아하지만 난 비코 따라 안해 눈치껏 행동에 다 동생이지만 막내 치고 뉴브로 공동원하건 홍지 누가 뭐래도 여기 좋지 왜냐면 다 동지 BJ 타이틀 신경가서 방송과 바람 피로 나와서 우기로 나와서 말도만 실컷 비웃어 혼자서 내 장기 맨 랩 싸고 파이 좋아해 아님 그냥 장기 말을 갖고 노는 니들 보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난 계속 자라지 난 말하지 차원이 다르지 태연하게 이 바닥에서 수영할게 내 앞엔 다 여자뿐이야 이제 소녀시대 난 뭐래도 너보다 선배니까 딱대 후배 위 나 선비 지금 구로 위 너 춤이 나 저도 높지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그래 내로 뭔지 몰라도 여자도 갖고 놀아 맞아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인성 노답이라 네가 있어도 네 여자 갖고 놀아 잘 버는 돈 놔두고 여길 왔겠어 yeah. 내가 좋아하고 네가 날 좋아했어 예전에 했던 좀 멋질 때문에 난 곰곰이 고민했던 게 바보야 좀 멋진 앞에서 욕해봐 키보드로 말고 go. 내 헤이러들은 일부 여자 없는 쪽가고 안 만나봤으면 말을 말아 내가 얼마나 착해 쌓여진 대본 극본 읽는 것보다 혼란해 다들 경력 없고 아이디어 없지 방법에서 쓰는 까꿍 넌 애기야 네가 잘나가도 너보다 잘하지만 네가 페라리면 난 현대기야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갖고 놀아 난 너랑 내를 말로 갖고 놀아 고객님이셨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쇼리님이에요. 아니, 왜 고객님 네. 두 곡을 보니까 고객님이 네. 왜 1번으로 했는지. 네. 네. 아, 정말 정말 갖고 놀고 싶 계속 갖고 놀아. 1번이 그 정도로 힘든 거고요. 네. 저 실례지만 그 걸레 밀걸레 쓰시고
저희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빠들 좀 부탁할게요. 네, 그리고 쇼리님 얼굴에 지금 허니버터칩이 만개했어요. 아, 정말? 먹을래? 굉장히 예쁜 네. 허니버터칩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스타 BJ 20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2014년 아프리카 TV를 대표해서 빛내준 BJ 50여 명 중 시청자 투표와 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했습니다. BJ 20 수상자 분들에게는요, 트로피와 상금 무려 우와, 200만 원이 200만 원? 수여가 됩니다. 별풍 2만 개. 아, 수수료 떼고 하면 와, 한 2만 7천 개로 받아야 되죠. 와, 좋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20여 명 수상자 네, 중 몇 분을 먼저 공개할까요? 10명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는데 네, 시상은 우리 시청자 대표로 네, 선발되신 시상자 네, 큐비르님, 라나이님, 우리 아프리카 충 대표 왁구가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충성 충자를 네, 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표로 선발되신 시청자 대표 큐비르님과 라나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Come on, come on, come on. 네, 특별히 시상도 또 시청자를 대표해서 시청자 대표 우리 큐비르님과 라나이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보드 갖다 드릴까요? 네. 채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다, 네, 저 정도면. 자, 저 가운데 마이크가 예쁘시다, 있으신데. 예쁘시다. 네, 와, 오셔서 저 어떻게 시청자 대표로 뽑히신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많이 좀 떨리는데 오니까 되게 색다른 모습도 보고 아유,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네, 좀 더 가까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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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단 뭐 초대장 뭐 처음 받았을 때부터 뭐 고급스럽고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서 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저 BJ 세아님 방송 그 좀 즐겨보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더 매력적이시고 잘생기셨네요. 어머. 인정. BJ 세아님 방송의 시청자세요? 아, 네, 자주 봅니다. 세아님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혹시 별풍선도 그러니까 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팬클럽이시고. 야, 세아님 팬클럽이면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나쁜년. 무슨 말씀이세요? 나쁜년. 밑도 끝도 없이 나쁘다뇨. 우리 세아를 타바려다니. 아, 쇼리님도 세아님의 팬인가요? 아, 그럼요. 어리시잖아요, 세아님. 아, 어린 걸로 치면은 뭐 사채님도 어리고, 또 어린 BJ들이 되게 많은데. 아, 좀 빤딱빤딱한 애들이 좋아요. 얼굴이 좀 빤딱빤딱 하시더라고. 조명을 이빨에 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호텔 가면 못하겠지만. 시청자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네, 고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스타 BJ 20인 중 네, 10분이 공개가 됩니다. 수상자들을 영상으로 만날 텐데요. 영상과 함께 호명되는 스타 BJ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상자들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와우, 누구야? 2014 BJ 페스티벌 스타 BJ 20인입니다. 제발 한 번만. 자, 첫 번째 BJ는 BJ 로이조님이십니다. 미디언 좋아. 자, 로이조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사랑하지 말고 좋아만 하세요. 예? 사랑하지 말고 좋아만 하시라고요. 그냥 통이나 쏘자고. 와, 우리 보겜이. 두 번째 스타 BJ는요, 한 손에 총 들고 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아니, 모니터가 왜 떨어지지? 아니, 모니터가 왜 떨어지지? 가만히 있어. 자, 스윙. 자, 세 번째 스타 BJ는요, BJ 아건 님이십니다. 와우, 초딩들의 와. 아, 저기 또 맛있는 게 있네요. 와, 네 번째는 윤세기 남자! 대도사다! 자, 네, 대도서관님이십니다. 비친소의 대도서관 끼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길인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더운데. 자, 이어서 선정대 BJ는요, BJ 어프리카님이십니다. 상금 할부했어. 은퇴의 왕. 1번 낭천 미션을 말해봐. 오빠 편하게 드세요. 그래, 인마. 근데 이제 아프고 나서의 좌우명은 대도서관 둘이 다 해먹네. 대도서관의 여자 윤댕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 선수들이 자, 다음 스타 BJ는요, 멋진 스포츠를 중계해 주신 우리 캐스터 안님이십니다. 예, 발전이 있었겠지만 저분의 입체 자기에게 우측 담장을 완벽하게 넘깁니다. 골! 해결되지 못한, 해소되지 못한 미스터리가 너무 많잖아. 나이 많은 누나, 언니, 왜 다른 애들은 다 출항하지 않았는데. 네, BJ 망치 부인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그러니까 광주의 역사,
이한열도 광주의 아들이에요. 아프리카 BJ 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저 자, 이어서 스타 BJ에 선정된 분은요. BJ 양띵님이십니다. 아니 크리스와 마스 얘들아 이름 헷갈려서 미안해. 너의 이름은 크리스 그리고 마스. 팬 BJ 자 마지막 스타 BJ는요 윤마 윤마님이십니다. I love you, girl. 자 윤마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뭐야 저거? 우리 BJ 윤마님입니다. 자 먼저. 게임 부분에 BJ 로이조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방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이크가 정확히 5초 뒤에 꺼집니다. 그래서 알아서 예, 잘 수상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초가 지나가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로이조님. 로이조님 진짜 장신이에요. 자, 상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자, 로이조님. 네, 5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 가시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 아 진짜 껐어.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 진짜 우리 스태프분들이 꺼버렸나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장난이겠죠. 예,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아 어떡해. 자. 어떡해. 자 로이조님. 깔창 일어서겠어. 자. 당황해서 깔창에서 내려오시겠어. 자 로이저님의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네 나오네요. 네, 네. 장난이었어요. 네 작년 시상식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더 큰 상을 받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상을 노리는 멘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악어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와, 아, 순서별로 있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손에 총 들고, 네, 우리. 보겸님이. 보겸이. 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되게 헌칠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겸입니다. 진짜 저에게 정말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뭐, 저를 항상 밀고 끌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 세 번 잘생겼다 3번. 자 다음에 우리 악어님이시죠. 와 네, 초딩왕.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악어님에게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타 BJ 20인입니다. 와 초딩들 되게 좋아. 초골링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어입니다. 일단 저한테 이런 상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우수상 받아서 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스타 BJ 20인상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내년에는 더욱 방송을 발전해서 더욱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악어님이셨습니다. 너무 깔끔하다. 자 이어서 상을 받으실 분은 누군가요? 자 우리 대도서관님께서 상을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대표 역시 시상을 또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오늘 같은 또 좋은 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자주 보던 분들도 있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나름의 프로의식을 갖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저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영어만 됐었으면 아마 외국에 있던 지금 유명한 유튜버들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똘끼, 그 다음에 또 아무 재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리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프로의식을 좀만 더 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아프리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도서관님이셨습니다. 저 다음은 저희 네. 범프리카님이신데 범프리카님이 지금 네. 은퇴하러 가셔가지고 개인적인 또 네. 사정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철군님께서 대신 시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범프리카님의 시상은 BJ 철군님에게 대리 수상을 좀 부탁했다고 합니다. 철군님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사이에 다음 분을 먼저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윤댕님이 또 상을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청자 대표가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실물 공개돼가지고 테러 받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상품 거짓말. 죄송해요.
이건 뭔가요? 네네. 바쁘시려고. 제가 여기 20인에 올라올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와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오늘 BJ 여러분들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쁘시고 다들 잘생기시고 정말 방송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팬이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BJ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댕님이셨습니다. 약간 가식이 있긴 했지만 네.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겠죠. 아, 윤대기. 그러니까 저런 말 하죠. 아름다우시죠. 네, 정말. 자,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아까 저 수상하지 못했던 범프리카님 상이 있으시면 대리 수상으로 우리 철구님께서 올라와 주셨고요. 역시나 반바지에 멋진 헤어스타일에. 오, 하드라! 수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범프리카님의 상이 준비되면 네, 바로 철구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프리카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께 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철구님께서 대신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철구님. 귀엽다. 우리 아들 귀엽다.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범프리카님이 못 나와가지고요. 일단은 범프리강님이 이 돈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쓴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끝인가요? 알겠습니다. 저 네. 자, 다음은 또 캐스터 안님에게 저희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스포츠 저희 또 아~ 중계를 하시면서 또 월드컵인 월드컵 야구면 야구 정말 다양한 머리가 꼭 네. 진짜 멋있게 오늘 또 데이비드 베컴의 옛날 또 그러니까요. 머리 스타일 또... 오늘 죽인다. 네. 감사합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LG 트윈스에서 캐스터로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서수길 대표님의 제의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TV에 와서 얻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방송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다음에 성대결절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제 능력과 제 열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수길 대표이사님, 정찬영 부사장님, 그리고 저랑 형제냐고 맨날 의심받으신다는 안준수 본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홍승우 실장님, 그 다음에 이성철 팀장님, 김차돌 과장님, 그리고 지난 2009년도서부터 저랑 현장에서 늘 고생해주신 우리 강도현 대리,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 딴에는 신경질 쓴다고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제 가족 늘 저 응원해주는 제 와이프하고 제 아들내미 딸내미 같이 왔습니다. 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한 건 내일이 제 와이프 생일입니다. 근데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퉁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TV의 스포츠 섹션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투자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이 밀어주시면 아프리카 TV가 네이버나 다음을 이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캐스터 안님이셨습니다. 네. 자, 팬과 성대 결절을 얻었다는 그 멘트에서 네. 그 말에서 정말 방송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맞아요. 이어서 어떤 분에게 저희가 또 시상을 할까요? 진짜 실물 보고 싶었어요. 캠팔 아니신데요. 망고 언니. 네, 우리 망치 부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우, 캠팔 아니야. 망치 부인님도 사실 네. 성대결절하면 한 성대결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아, 마음은 더 큰 상을 탄 다음에 얘기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의 섭섭한 점은 하필이면 윤댕님과 양댕님 사이에 저를 세우셨다는 거. 우선 섭섭하다는 말씀 전하고 다음으로 감사한 점은 제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까지 미국과 캐나다 6개 도시에 순회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프리카의 직원분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저의 방송을 이렇게 중계해 주시느라고 되게 애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수길 대표님과 그 고생하신 뭐 안준수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열 과장님 같이 일해주신 모든 아프리카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망치 부인이 여기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프리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가 영원히 번영하길 바라고요. 선남 선녀 노는데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망치 부인님이셨습니다. 아, 정말 해맑으세요. 네, 아유, 아름다우세요. 아, 저 깜짝 맨날 인상만 쓰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정말. 아, 너무 해맑으셨습니다. 표정으로,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BJ 양띠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양띠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양띠님. 저 2012년도에 또 아프리카 방송 대상 출신이시고요. 네, 소감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